H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분봉 매매 팁에 대해서 조금 알려달라 하셔서 셀트리온을 예시를 들면서 분봉 매매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께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분봉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일봉으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보시다 보면 큰 흐름은 잡아낼 수 있는데, 자, 현재 그러면 셀트리온의 상황을 한번 보자면요. 셀트리온은 19만 2천원이 깨지면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 위로는 20만원이 이탈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지지하던 권역을 5개월 넘게 지지하던 권역을 강한 음봉으로 깨져 버렸습니다.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하락해야 되는 것인데, 자,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자, 캐나다의 트룩시마 또 판매 승인 났다는 호재 때문입니까? 어쨌든 기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 들어오면서 바닥을 딱 찍으면서 강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양호한 것이거든요. 셀트리온은 닥터K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 닥터K는 기술적 분석, 차트의 흐름상을 봐서 매수매도 아니면 차익 실현 손절 이런 부분을 의견을 제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락하던 것 멈추고 반등을 강하게 하면 좋고 조정은 가볍게 받으면 좋다 했는데 그것이 다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아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상승, 조정은 가볍게, 저항을 뚫을 때 또 강하게 가고 수급이 뒷받침해 주니까요,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일봉만 보자면 큰 흐름밖에 잡을 수 없는데, 좀 더 세밀하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 나갈 때는 이렇게 분봉을 보게 되면 더 세밀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닥터K 무료 채팅방에 18만 1000원에 매수한 분 계세요.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닥터K가 다 던지라 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분봉 매매를 기준으로 봐서 그렇게 제시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자, 상승하고 여기 인근부터 말씀드렸거든요. 분봉이, 자, 여기 인근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저항권입니다. 저항 임박 주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스무스하게 밀리고 강하게 돌파하니까 이분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셀트리온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18만 2천원입니다. 야, 여기 돌파해내는 상황에서 매수하셨나 보죠. 네, 닥터K님 괜찮게 여기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해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3천여만원 지금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포인트 됩니다. 하락하는 추세 돌렸거든요. 앞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일봉도 그렇고 분봉도 그렇습니다. 하락하는 추세 이제 돌려내는 상승 초입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고 짧게 매매하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훼손되면 조금 차익 실현 해 나가는 상황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겠습니다만, 여기를 차익 실현했다면 다시 올라타는, 여기도 또 매수 포인트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던지는 거 아니라 그렇습니다. 잘 가는 놈 이렇게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 일부 했다고 생각을 해도, 그죠? 닥터케인 그렇게 합니다. 여기를 돌파해내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다시 팔아먹은 걸 다시 들어가는 매매를 닥터케인 실제로 셀트리온을 통해서는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생방송 중에 보시면 그런 매매 시그널 제시를 많이 한 걸 봤을 겁니다. 평소하고 다른 포인트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우상향 지속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20만원권 깨지기 전 여기 강하게 갭 상승해서 돌파했거든요.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끌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던져라 말씀 안 드렸거든요. 방송에 다 했으니까 4월 9일자 방송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익절 라인 20만원권 깨지 않으면 홀딩 가능하니까 끌고 가라. 20만 터치한 데다도 올라가니까 그대로 홀딩 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질문 주시고 있는데 20만 5천 여기 깨기 전에는 홀딩 가능하고 여기 일부 깨질 때는 차익 실현해도 나쁘지 않다. 다 던지는 거 아닙니다. 3분의 1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고점 부위라서 약간 흔들흔들 한다면 차익 실현 일부 하고
절반 정도는 들고 가고 있는 것이 양호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추세 좋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 던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언제 던진다고요? 이렇게 추세가 확 무너지는 거, 여기서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20만 5천 원을 확 깨는 정도를 보이면 이제 간드랑간드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120일 권역에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조금 해나가는 건 나쁘지 않으나 아직도 익절 라인 끌고 가면서 아, 더 홀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강한 상승 지금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봉 매매를 더 잘하는 방법을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지지와 저항을 잘 간파하시고요. 추세를 잘 간파하시면 분봉 매매를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힐링님. 무슨 말이냐? 주식이니까 상승하는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쭉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홀딩을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추세를 끌 수 있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자,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20만 5천원 닥터케인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만 5천원이 무너지면 일부 차익 실현해 나가시고 다시 20만원권, 그 20만원권이 어딘가면 자, 여기 60일 인근이거든요. 여기는 또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면 여기서 또 일부 물량 청산했던 거 다시 물량 좀 사놓고 또 위에 저항권 가서 또 좀 주춤하면 또 조금 차익 실현하고 그렇게 낸다면 아주 탑 트레이드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오랜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 용이하지는 않습니다만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강하게 이평선들 돌파를 5일, 20일, 60일 단기, 중기 이평선 돌파했으니까 이제 120일, 240일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22만원도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조금 조정받을 때는 먹은 거 토해내지 마시고 청산 잘 해나가면서 차익 실현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힐링님 이해되셨죠?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매매를 하는 이유는 일봉으로 봤을 때 큰 흐름밖에 알 수 없고 그 안에서 지지저항을 더 잘 간파를 해내려면 분봉을 보고 접근하면 되고 분봉 매매를 더 잘하는 방법은 지지저항을 잘 파악해내고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을 쓰면서 추세가 무너질 때는 차익 실현 잘 해내고 다시 지지권에서는 사놓고 그리고 저항권에서는 다시 차익 실현하고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베스트 트레이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 방송 여러분들께 생방송 1시간 같이 하고 있고요. 아침 1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녁 방송은 유동적입니다. 고정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8시 40분쯤에 닥터케이 타임이라 생각하시고 구독 눌러놓으시고 모든 알림 수신해 놓으시면 여러분들께 유튜브가 알림을 보내니까요. 생방송 시청하기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공부하고 갔으면 공부하고 갔다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닥터K가 그분한테는 좀 더 성의껏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전 내일 또 아침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